막 달밤 말려에서 내려와 또 실골에서 내려와 지방도 제912호선 안평 을성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저 앞에 마을 어귀가 있는데요, 이 나그네가 사는 박실 어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박실길 따라 비해당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읍내에 잠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낮에 한 곳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므로 도와줄 수 있느냐 하면서 전화를 했고요. 그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오후 4시 무렵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그네가 부탁한 걸 처리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처리해준 결과와 나그네가 비해당 난방유를 넣어준 그 친절한 주유소에 가서 결제를 해야 하고요. 또 오늘은 나그네가 다른 날보다 빨리 행복충전소 비해당에 가야 함에도 지금 먼저 처리해야 할 일로 말미암아 말한 대로 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안평에서 알려진 누룩바위를 지나치고 있는데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꽃잔디 분홍빛이 아주 진한 꽃잔디가 땅에 착 달라붙어 피고 있고요, 산불 감시 깃발도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밤 말레이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몹시 기분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보통 때는 그 보통 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그네가 비해당이 있으면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오는 동생들을 힘차게 하나하나 안아서 등을 두드려 주는데요, 오늘은 지금 아마 비해당에서 나그네가 보기를 보고 들어가면 반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그가 비해당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 달밤 말려에서 내려와 바로 비해당에 가지 않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가면은 반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둘인데요, 비해당 이야기를 자주 들은 사람은 아마 그 두 존재가 누군지 알 것입니다. 동물가족 어미개 칠봉이와 이제 두 다리를 못 쓰는 팔봉이가 나그네를 반기곤 하는데요, 오늘은 동물가족이 아닌 엄연히 이 나그네와 같은 형상을 한 사람이 나그네를 약 한 시간여쯤 후면 반길 것입니다. 그 사실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섰을 때 물론 동물 가족이 반기긴 하지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은 먼저 비해당에서 이 나그네를 반겨줄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전주에서 왔습니다. 그를 두고 나그네가 비해당 첫째 동생이라고 하는 건이인데요, 아마 어쩌면 건이는 모락모락 막 지은 밥에다가 또 그가 전주에서 이것저것 챙겨온 맛있는 반찬으로 아예 상까지 차려놓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나그네가 첫째 근이와 미리 짜고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랜 세월 나그네와 비해당 첫째가 인연을 맺은 세월이 오래됩니다. 그 오랜 세월 지켜본 바로는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나그네의 목소리에 다소 흥분된 기분이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읍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요. 고개 높이에 비해 고개 마루를 중심으로 지금 나그네가 안평면에서 읍으로 가는 정상과 정상에서 읍으로 내려가는 커브각이 거의 비슷하고요. 만만한 고개는 아닙니다. 말한 대로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골짜기를 낀 커브가 심하고요. 지금 막 윗재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부터 고개 마루고요. 아, 산자락에 나그네가 좋아하는 꽃이 보입니다. 화면을 유심히 보십시오. 길 양쪽에 하얗고 자잘한 꽃이 많이 피어있죠. 이것이 바로 이맘때 즐길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조팝나무이고요. 사람들이 조팝나무 꽃을 갖고 꽃을 두고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쌀이나무라고 하는데요. 쌀이 꽃이 아니고 지금 아마 이 윗재를 넘는 구간에 특히 이 조팝나무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지금도 보이는데요. 꽃이 워낙 작아서 눈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 조팝나무는 이렇듯이 멀리서 무기지어 핀 것을 보면은 이제 이맘때 꽃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나리가 꽃을 떨어뜨리고 이제 잎을 낸 상태고요. 개나리가 진 그 이후 꽃이 바로 즐길 만한 게 우리 야생화가 바로 이 조팝나무입니다. 실제 개나리와 조팝나무가 같이 무리지어 있으면요. 샛노란 개나리보다 이 순백의 조팝나무 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건 나그네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윗재를 오르는 안평면에서 윗재를 오르는 이 고갯길에 조팝나무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맘때 나들이 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길가에 하얗게 자잘하게 핀 저 꽃의 눈길을 한번 두시고요. 안전하게 차를 대고서 가까이 눈을 맞추면은 아주 작은 꽃이 하나하나 보면 참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요. 고갯마루에서 읍쪽으로 내려가고 저 멀리 의성읍 전경이 들어옵니다. 쭉 내려가는 쪽에도 조팝나무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 행복충전소 비해당, 오늘은 정말 행복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그곳에 바로 가지 않고 지금 읍내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말한 바와 같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